네, 경제 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도 뉴욕 증시 살펴보면은 뭐 50BP, 75BP 이야기들 계속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증시에 또 타격을 주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실적이 발표되면은 이게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을 될 수 있을까. 특히나 또 이번 주에는 뉴욕에서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제 우리 기업들도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분과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금리의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좀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금리 쇼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5월 달에 뭐 빅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는 매파 쪽 의견이 강경하게 지금 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국내도 정말 금리 쇼크죠. 특히 이제 변동금리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빚을 얻어서 뭐 집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좀 변동금리를 적용했던 이유는 기준금리가 점점 내려갈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양적 완화를 하던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돈 빌려서 집을 샀던 대출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한 부담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끌 투자다, 비투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것도 집 없이 뭐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용성, 마포, 용산, 용산이 또 이제 요즘에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또 뜨거워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샀던 사람은 잘 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 산정 기준이 이제 코픽스거든요. 은행들의 뭐 기준 평균 금리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4월 달에도 그렇고 5월 달은 괜찮냐? 5월 달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오른다. 금리는.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올라갔던 금리만큼 또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제가 이제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지만 계속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게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총재가 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금리 인상 계속해서 이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계속 변동금리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신용에 상관없이 이제 뭐 고신용자 분들까지도 점점 이제 대출을 받기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진짜 갚을 수 있는 사람만 써라. 약간 네네.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차별적이에요. 네.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지금 고신용자도 신용대출 이자가 4% 될 정도로 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기준금리도 이 정도가 안 되는데 4%대로 뭐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뭐 예대금의 마진으로 인해서 은행들의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정작 돈을 빌려 써야 되는 개인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심지어는 우대금리 자체.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장기간 고객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정 상품에 그렇죠. 가입을 하게 되면 우대금리 줘요. 네. 0.1%든 0.3%.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거의 지금 두 배 가까이 올라가는 오름세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더라도 일체 연 한 4% 이상 인상이면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4%라는 게 네.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1억이냐, 1천만 원이냐, 2억이냐, 2천만 원이냐에 따라서 4% 되냐, 2% 되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개인 대출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자 때문에 가계 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것도 3월 말까지는 또 맞는 이야기예요. 바뀌었습니까? 또 4월까지도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씩 또 왜냐하면은 부동산 거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또 이제 새 정부로 바뀌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이 그래도 자기 생돈으로 다 사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러면 또 가계 대출이 추가적으로 다시 늘어날 기세라는 것
이것도 좀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가계 신용대출도 늘어날 네.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조성이 됐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증시로 좀 이야기를 끌고 와볼게요. 우선 미국의 긴축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도 뭐 그 영향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뭐 기준금리가 정시에 무조건 하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도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또 추가적으로도 인상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일본과 지금 중국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바로 이런 현상도 우리 경제에는 어떤 식으로 뭐 큰 영향은 아닐지라도 영향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오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영향권에 들면서 단기 변동성은 확대되죠. 네. 왜냐하면 이 금리가 주는 영향, 긴축, 5월의 연준에서의 빅스텝 이야기들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자체가 확대되는 여기에 기존의 불확실성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1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일단 PMI든 이 투자 심리와 관련된 이 지표가 얼마만큼 개선되고 있냐 네. 이 부분이 중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리오프닝 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는 엔데믹으로 돌아서면 소비가 늘 것이다. 해외여행도 많아질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 긴축이 되는데 금리는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소비를 주저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현상도 주로 어떤 업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강하게 긴축을 하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소비나 그런 소비 심리 지수로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금리 뭐 이제 긴축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채권 시장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그럼요. 금리 인상이 되면 채권은 좋을 리가 없는 네. 거죠. 그만큼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긴축은 긴축인데 계속해서 어떤 지표나 고용지표나 뭐 부동산 지표나 이런 것들을 연준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지금 연준 의장을 맡았었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좀 더 이 투자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좀 더 완화해야 된다. 이런 기조에 있거든요.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모여 있는 것이죠. 여기다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져다 주는 불확실성도 보태진 것이고요. 단기간 이제 통화정책 중심은 우리의 경우에 이창룡 한은 총재가 밝혔죠. 이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보다는 물가상승과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IMF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소비자 물가가 올해 한 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되죠. 인플레이 우려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 가파른 이제 금리 인상 충격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그동안 많이 사들였던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유지하고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달에만 채권 손실이 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채권 투자는 상당히 또 지금으로서는 힘든 위협을 받는 시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도 좀 내용을 전하긴 했습니다. 은행주 지금 저 지난주에 4대 금융지주사가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금리 상승기여서 역시 이쪽을 바라볼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이수민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큰 그림 자체는 변하지 않는 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짧게도 보셔야 되겠죠. 종목별로 같은 바이오 내에서도 뭐 시젠이나 어떤 진단키트가 또 상승할 때 또 그렇지 못한 셀트리온이나 또 등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놓쳐야 되지 말 거는 큰 거시 경제의 흐름을 파악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금리 상승은 계속 우리가 예상이 됐던 겁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그래서 방송할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은행 종목이 좋을 수밖에 없다. 네. 은행과 보험이. 그런데
지금 그 말씀드렸던 게 두세 달 전이거든요. 두세 달 전에 투자했더라면 지금 적어도 꽤 수익이 한 30에서 40%의 네.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의 하나의 종목은 몰라도 큰 그림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조선이 호황일 때, 철강이 호황일 때 그 큰 그림을 미리 우리가 조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빨리 우리가 확인하고 투자를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4대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른바 역대급 돈잔치를 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석 달 만에 얼마? 4조.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채권으로 이달에만 2조로 손실을 보는 동안 콕 집어서 정권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은행이나 또는 보험 쪽에 관심을 더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 얘기 계속 크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만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궁금하죠. 그런데 금리가 금방 꺾일 거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승폭은 기존에 3, 40%, 50%까지 올라갔다면 이제는 뭐 15에서 20 정도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면 그래도 지금 어려운 투자의 시기에 이 부분이 나쁘다?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다음 또 중간 배당까지 하는 은행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고 나면 일반적인 이자하고 비교를 해볼 때 어느 쪽이 더 낫다 판단이 들면은 투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뭐 은행주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우리가 분기 배당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배당 고려해보고 네. 앞으로 금리 계속 오른다라는 기조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도 그렇게 늦은 투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은행권이 좋을 거라는 거는 사실 뭐 많이 알고 있기는 네. 했어요. 그 외에도 좀 슬쩍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신가요? 이것도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왜 큰 그림을 그리냐. 공급망 차질이죠. 네. 반도체는 계속 생산해야 돼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반도체 맞아요. 노래를 불러요. 네.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지금 대만의 TSMC는 일본에 대거 이 지원을 받아서 쿠마모토에 지금 공장을 건설을 시작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반도체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초빙하는 경제인들의 모임에도 삼성이 초대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력에 따라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도 같이 덩달아서 동반효과가 분명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역대급 실적입니다. 삼성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왜냐하면 가전도 그런 거죠. 자 이제 일상 회복이 된다? 그럼 야외로 나간다? 그러면 가전 안 사냐 이거죠. 새로 바꾸는 거죠. 더 큰 TV. 또 더 좋은 또 오븐. 왜냐하면 집에서 요리하는 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월풀의 이 매출 기록까지도 지금 갱신하는 네. 넘어서는 그러니까 세탁기도 편하다는 거예요. LG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조명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이 분기 기준 최고 기록. 이제는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폴드와 플립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바깥에 나가서 누가 봐서 플립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존명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난해 1분기보다는 영업이익 2배 이상 그래서 저는 자 반도체는 많이 올랐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 소재와 관련된 업체 쪽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겠죠. 같은 동반산업이기 때문에 이쪽도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소장님이 항상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반도체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항상 강조해 주시니까요. 반도체 쪽의 실적들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종목까지 좁혀가진 않겠지만 좀 업종으로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어떤 실적들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은행은 지금 다 주목을 하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기울일 때 그건 내 주식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같은 주변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이런 금리 상승 시기에는 은행과 보험을 봐라. 그런데 보험은 생명보험 쪽은 제외하고 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럼 자 화재보험이 됐든 아니면 다른 보험 형태의 뭐 실손보험도 상당히 부분이 개선됐거든요. 그동안 실손보험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보험사로서는.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 보험은 더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은행 쪽에서의 대출도 있겠지만
특히 좀 더 그렇죠. 좀 더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더 큰 규모로 신용 대출을 늘려갈 수 있는 쪽이 보험업 쪽이다. 여기서 대출의 여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의 대출 사업이 더 활발해진다. 그럼 보험사 또 보험 종목의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그만큼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망 차질 부분은 계속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는 우리가 2년 묶어두자, 3년 그냥 묻어두자. 이럴 때 반도체는 바로 첫눈에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또 이런 시기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가격 전가성, 조선이나 자동차 쪽에 더 올려서 공급하고 팔 수 있고 그것을 수익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철강 쪽이다. 물론 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경쟁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 경쟁력이 워낙 있으니까 포스코도 그렇고. 그래서 철강 쪽은 이 금속 제철 쪽은 계속해서 염두에서 보시는 부분이 좋을 것이다. 또 눈여겨서 담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금리 인상 시기와 함께 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업종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가장 챙겨야 되는 건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반도체, 그리고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종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